자, 이제 올 시즌도 이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토트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뤄드렸듯이 뭐 비스마도 오피셜 떴고 그쵸. 그 이전에 뭐 페리시치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리버풀은 또 이제 다른 유네스를 그렇죠. 에, 데려오면서 사실 이제 마네가 이제 바이르미넨 오피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네가 난 자리를 또 이제 다루인 유네스라는 정말 유럽 리그에서 촉망받는 네. 자원으로 메꾸고 있고 그렇죠. 뭐 사실 맨체스터 시티 홀란드 데려갔고 정말 잘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 이적 시장이 올 시즌 좀 핫하긴 해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번 이적 시장에 약간 수점을 두고 있잖아요. 잠깐 시간을 바꿔서 이번 이적 시장 평가는 시즌에 들어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겨울 휴식기 전까진 봐야 돼. 맞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번 이적 시장 전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 이적 시장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국 내 이적.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고 하부리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네. 네. 다루인 유네스는 그럼 이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홀란드도 안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맨시티의 클럽 레코드를 찍었던 그릴리시는 돼요. 왜냐? 잉글랜드 무대 아스톤빌라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 시즌이 끝나고 이걸 다시 한다면 비수만은 여기 들어올 수 있겠네요. 들어갈 수 있죠. 브라이튼이니까. 근데 네. 올 시즌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은 성공과 실패를 지금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 전까지 자국 내 이적 이적료 각 구단별로 탑 5.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렬을 하는 건 그거예요. 실패 선수가 적었던 팀부터. 근데 이제 실패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게 주관적인 네.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주관적으로 삼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패 선수가 적은 팀부터 저희가 빅6, 6위, 5위, 4위, 3위, 1위 그리고 대망의 1위까지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스탯과 이적료는 트랜스마켓을 기준으로 했고요. 네. 무엇보다 해외 기사에서 이런 이적 사례들을 다룬 기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집합을 해서 정보도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를 먼저 볼게요. 1위 그릴리시. 두 번째 시즌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시즌까지 실패하면 그릴리시한테는 그거 하나만 달 거예요. 친화력 원탑. 아 그거 네. 그 카이로커한테 드립시고. 맞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릴리시가 기사 보면 다 그 얘기거든요. 구단 내 친화력이 정말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빨리 친해졌다. 근데 이것만 잘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릴리시는 실패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아, 정말 실패죠 지금까지는. 왜냐면 스탯적으로도 그렇고 빌라에서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맨시티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2위는 마레즈. 마레즈는 뭐 스탯을 워낙에 잘 쌓았죠. 근데 이 선수도 군데군데 너무 저점을 찍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3위 스털링. 스털링 뭐 스털링은 네. 성공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물론 중요 경기에 아쉬움이 있고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곧 팀을 떠나야 할 것 같지만 뭐 지난 시즌 폼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스털링이 맨시티에서 했었던 전체를 보면은 네. 스털링은 성공적인 영입이죠. 왜냐 스탯이 339경기 131골이에요. 그래 네. 엄청 많이 넣었어 스털링. 윙포워드 임대도 네. 그리고 4위 존 스톤스. 스톤스는 부상만 줄이면 되는데 네. 근데 스톤스도 안 좋았던 기간이 좀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팍 치고 올라갔다가 지난 시즌에 이제 또 부상 있고 이러면서 맞아요. 못 나오는 경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지난 시즌은 정말 잘했었고 어쨌든 스톤스도 실패라고 듣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톤스는 그냥 평타 그리고 네. 좀 더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5위는 카이 워커 성공이죠. 아 워커는 네. 완전 성공이죠. 정말 독보적인 지금도 선수입니다. 맨시티 오른쪽 풀백 일단 1번 타자는 워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는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실패라고 확실히 규명할 만한 선수는 그릴리시만 일단 남아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팀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네. 리버풀의 경우는 이렇게 5명인데 보기 싫은 이름이 2명이 있네요. 일단 네. 이적료 1위는 반다이크죠. 반다이크는 그렇죠. 뭐 대성공이었고 성공. 그리고 네. 모두가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네. 3위의 조타, 4위의 마네 성공입니다. 조타 만에. 네. 네. 조타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은 후반기 들어서 좀 아쉬웠지만 전반기 때도 순도 높은 골들을 넣었고 지지난 시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타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성공 사례로 볼만할 것 같은데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벤테케. 철저한 실패. 외쳐 가텐케. 야, 외쳐 가텐케. 네. 얘가 이 벤테케가 정말 1대1 찬스를 여러 차례 놓쳤어요. 약간 빅찬스 미스의 그때도 대명사 같은 느낌? 42경기 뛰면서 골 10개, 도움 6개를 기록했네요. 네, 그리고 클로 안경 부숴먹었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 말하니까 기억나. 맞아. 네. 랄라나 그 노리치전에 골 넣었을 때 네. 벤테케가 괜히 세리머니하다가 클로 네. 안경이 부서져가지고 네. 그랬다고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빠따 존나 맞은 거 아닙니까? 게르만 그럼 빠따? 잘해야 되는데. 아, 그래. 네. 근데 뭐 폼은 맨날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빌라 때 벤테케는 진짜 좋았는데. 그 몬스터라는 칭호가 너무 잘 어울리는 선수. 표정만 봐도 졸라 무서웠단 말이야. 참 안타깝게도 이 선수도 그 부상, 장기 부상으로 운동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애매한 선수가 되었죠. 그때 참 루카쿠 벤테케 이렇게 벨기에 네. 사는 공격수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5위에 있는 앤디 캐롤. 아직도 이 선수는 5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앤디 캐롤은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리버풀의 상황이 좀 급한 것도 있었고 네. 예, 토레스가 이제 또 너무 급작스럽게 가버리고 하니까 앤디 캐롤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 이적 직후에 터뜨렸던 맨시티전의 골밖에 없어요. 그 발로 왼발로 터뜨렸던 머리 네.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때렸던 그 왼발 슈팅 말고는 보여준 게 없다고 봐도 뉴캐슬에서의 앤디 캐롤은 사실 임팩트가 괜찮았던 건 맞는데 네, 웨스트햄에서도 그 무슨 바이시클 킥 하나 넣었고 하나 했어요. 그 무렵에 지루도 스콜피언 킥을 넣었죠. 아 그렇죠. 네, 유독 원더골이 많이 나왔던 2016-17 시즌이었고요. 앤디 캐롤도 이렇게 네, 기록을 썼습니다. 실망스러웠죠. 4위는 토트넘 어스퍼. 네, 토트넘 어스퍼에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일단 성공 선수는 저는 일단 무사 시소코 워낙 올라운더로 이곳저곳 전술 가리지 않고 다 뛰었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죠. 중앙에 뛰지만 이 선수는 측면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좋은 맞죠. 범위를 보여줬고 그래서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굉장한 활동량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해요. 말미 때는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지만 네. 그리고 5위에 무사 덴벨레. 제 생각에 아, 덴벨레가 팀을 떠난 게 아마 델리 알리의 폼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덴벨레가 3선에서 알아서 다 했을 때는 알리가 위쪽에 공격 작업만 집중하면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덴벨레 쪽에 빠져버리니까 알리가 좀 활동 반경 자체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가 조금 해야 될 게 많아지면서 그동안 장점에 집중됐던 플레이를 온전히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진 게 아닌가.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알리는 또 신체 밸런스의 어떤 문제들도 있었곤 했지만 이거는 또 추가적인 문제점들이었고 2위부터 4위까지가 지금 실패로 보일 만한 선수들인데 일단 라이언 세세뇽. 라이언 세세뇽. 물론 세세뇽이 지난 시즌 마이미 때 가능성을 보였다 뿐이지 만약에 FA로 데려온 선수가 이랬으면 그래 괜찮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세세뇽에 투입된 이적료가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이었고 380억 정도로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세뇽은 실패죠. 지금까지 실망스럽죠. 네. 다음 시즌 뭐 윙백 주전으로 올라서야 돼 얘는. 그래야만 좀 성공으로 바뀔 만한 지금 커리어니까 페리시치가 어쨌든 먼저 기용이 될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세세뇽은 지금 애매하다고 봐야 되고요. 3위 데런 벤트. 아 데런 벤트. 네. 왜냐면 벤트를 찰튼에서 데려올 때 꽤 많이 기대를 하고 2007년 여름인데 무려 352억 원을 썼습니다. 이때 당시면은 많이 썼네 더. 그렇죠. 근데 그때 토트넘의 투톱은 로비킨과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너무 네. 굳건했죠.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벤트는 골을 넣긴 넣었지만 토트넘의 기대에 부응했다 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죠. 저는 진짜 그 토트넘 때 토트넘 시절 벨바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멋있었어요. 네, 진짜 우아했고. 그렇죠. 맨유로 이적해서는 그런 면이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그만큼 임팩트 있었던 베르바토프랑 로비킨 조합 약간 이 조합도 살짝 비겐스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 아래서 벤트가 살아남기엔 좀 힘들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리고 4위에 데이비드 벤틀리. 아 데이비드 벤틀리 오랜만입니다. 이제 피퍼라인 때 이제 디 벤틀리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제가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스피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킥도 좋아가지고 네, 네 썼었거든.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결국은 토트넘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실패를 했죠. 네. 얼굴 되게 잘생겼었는데 맞아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이때 벤틀리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감독이 원했던 영입이 아니어서 쓰임새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벤틀리가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하고 토트넘에서는 커리어가 좀 꺾이고만 그런 불운함이 있었죠. 그거네. 니가 못했네. 벤틀리인데. 벤틀리인데. 에, 벤틀리만큼 활약 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니깐 못한 데이비드 벤틀리까지. 세 명은 실패로 보일 만한 토트넘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팀은 또 다른 북런던 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아스날은 제가 종민이 형한테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벤 화이트 일단 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죠. 초반에 약간 빡빡빡 떨어졌던 거 빼면 왜냐면 벤 화이트가 와서 후방 빌드업을 더 다양하게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고 3위 램스레일도 말할 게 없습니다. 램스레일은 뭐 후반기 때 폼이 이제 부상당하고 돌아왔을 때가 좀 별로였거든요. 빌드업 할 때 실수도 좀 있었고 그래도 영입 효과를 봤느냐?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위, 4위, 5위를 봐야 되는데 일단 미키타리아는 실패죠. 미키타리아는 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죠. 네, 미키타리아는 좀 너무 애매하다. 4위 칼럼 체인버스와 5위 데니웰백은 제가 뭐 애매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이거 뭐 종인이 형 의견을 듣기 전에 저는 체인버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자원이긴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뭐 사우샘튼 갔다가 이제 풀럼에 이제 잠깐 뛰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포지션 변화하면서 맞아요. 약간 좋아졌거든요. 아스날에 있다가 풀럼으로 임대를 한번 갔었죠. 네. 그게 1819 때. 그리고 나서 그 시즌에 풀럼 강등당했어요. 그러면서 체인버스가 돌아왔는데 한창 토미야스 부상당하고 소아레스 세드릭 좀 폼 안 좋고 이럴 때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했죠. 체인버스를 차라리 지금 좀 남겼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체인버스는 역시 애매하다 생각하고 웰백도 애매하다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종민이 형은 둘 다 실패라고 규명했습니다. 왜냐? 체인버스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 데려왔던 기대에 비하면 확고하게 주전으로 도약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애매해요. 센터백을 세우기에도 애매하고 우측 풀백에 가기도 뭐 엄청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수명 미드필더로 올리기에도 사실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육각형인데 별로 크지 않은 육각형 같은 그런 느낌? 확고한 주전으로도 그렇다고 뚜렷한 강점을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데 애를 먹은 선수가 아닌가 아, 그렇게 좀 보았던 게 체인버스의 실패 이유고요. 네. 데니 웰백의 경우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웰백이 실패했잖아요. 네. 웰백이 어쨌든 왔잖아요. 근데 일단 잔부상이 너무 많았고 네. 근데 팀은 어쨌든 웰백의 자리를 안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시기에는 공격수 보강을 일단 웰백 자리를 남겨둬야 되니까 더 소극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에 따라서 팀의 화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웰백을 실패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뭐 충분히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웰백의 경우는 그런 부상 이력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움을 좀 안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네. 첼시로 넘어갈게요. 첼시. 첼시가부터가 좀 이제 굵직합니다. 일단 토레스 실패, 토레스. 드링크워터 실패, 그리고 숀 나이트 필리스 실패고 일단 성공 먼저 보면 벤치레는 성공이죠. 대신에 이제 유벤투스전에 당했던 그 장기 부상을 앞으로 잘 극복해서 와주길 바라겠고 캉테의 경우도 성공이죠. 캉테 성공이죠. 네.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근데 뭐 많이 못 끼고 했지만 1627 때부터 오면서 이 선수가 아유, 트로피에 기여했던 대단했죠. 플레이들은 캉테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벤치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램파드 체제에서 영입이 된 선수잖아요. 맞아요. 좋았어. 근데 올 시즌 너무 이게 이른 그 시즌아웃 부상 때문에 네. 다음 시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맞아요. 근데 토레스, 드링크워터, 쇼나이트 필리스는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어, 토레스 뭐 명백하게 실패고요. 네.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토레스를 막 이렇게 어 그래도 약간 쓰나 했던 건 라파예요. 라파. 아, 네. 근데 유로파리그 우승 시즌에 토레스가 1-1-3 때. 뭐 내가 잘했다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어 뭐 그냥 전혀 뭐 너한테 넣네. 그때가 잠깐 금발로 돌아왔던가.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때예요. 근데 베니테즈 만나서 근데 결국 토레스도 첼시에서 오죽하면 그 얘기했잖아요. 연계형 공격수. 그래. 네. 아니, 그때 언론에서 그 얘기했어. 토레스 완전 실패고요. 아, 그래서 드링크워터는 좀 아쉬웠고. 숀 나이트 필리스. 숀 나이트 필리스는 이제 좀 스탯이 아쉽죠. 네. 100경기를 넘게 뛰었는데 10골. 그쵸. 그리고 18개 도움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무려 44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래, 2005년에 왔어, 숀 나이트 필리스가. 근데 이 선수는 일단 영입 당시 조콜, 더프, 로벤. 너무 확고한 주전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고, 첼시에서는 결국 빛을 내지 못한 채 다시 맨시티로 갔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사례로 역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3명을 꼽았습니다. 결국 1위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겠네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이 5명 중에 역시 리오 퍼디난드 최고의 성공이죠. 근데 퍼디난드는 이 종료가 2002년 여름이었는데 네. 655억 원이면 이거 레코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레코드 투자할 만했죠. 고비용 고효율이죠. 진짜. 네. 리오 퍼디난드가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 이때 정말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발밑 좋은 센터백으로 또 이렇게 부각이 돼서 그래서 또 조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영상에 몇 번 얘기했지만 발밑 좋은 센터백인데 그 백패스 훈련도 중에 한번 했다고 로이킨한테 야이 여기가 리준 줄 아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얘기 한번 있었다고 네, 자서전에 네, 써놨어 퍼디난드가 네. 그거를 아 근데 퍼디난드 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잘해줬고 이후에 10년을 책임졌던 최고의 센터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문제인데 일단 맥와이어 네, 같은 센터백이죠. 네 사실 그동안 혹사를 당하다시피 뛰었던 것도 아, 이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뛴다는 느낌이지 사실 이적률을 생각하면 더해줘야 된다는 여론도 그때도 있긴 했었어요. 1240억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 시즌의 실패는 너무 심각했기 너무, 때문에 너무 심각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좀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적률 자체가 너무 세게 좀 어떤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우기는 힘든 것 같고요. 네. 로멜로 루카쿠, 완전한 실패죠. 아, 루카쿠는 그래서 저는 루카쿠가 첼시 돌아올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그래 뭐 루카쿠가 사실 뭐 에버튼이라든지 웨스트로미치에서 뛰었지만 그 빅클럽에 이제 왔을 때 루카쿠가 어땠느냐. 저는 좋지 못했다고 봐서 이제 좀 비슷한 의견을 냈었고 결국 실패죠. 맞아요. 떠날 때도 잡음이 있었고요. 그래. 무엇보다 이때는 인테르를 거쳤던 루카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테르 전에 루카쿠란 말이야. 경기 영향력도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루카쿠도 실패. 완비사카 실패죠. 완비사카 실패. 그러니까 맥와이어랑 완비사카가 같은 여름에 영입이 됐는데 유독 너무 그 물론 그때도 맨유가 이 포지션을 정말 급하게 찾았던 맞아, 것 같지만 맞아. 그거 맞아요. 두 선수한테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간 느낌을 지우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완비사카 이적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주원형이랑 아마 영상 찍었나 종이형이랑 찍었나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펠리스에서 한 시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래 잘한 거 맞아. 그때 펠리스에서 완비사카 잘했어요. 근데 맨유 가면은 아 이상하게 이게 그런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았단 네. 말이지. 중소클럽에서 빅클럽으로 옮겼을 때 실패하는 선수들. 그쵸. 근데 완비사카는 지금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죠. 네. 그래서 완비사카도 실패. 마타도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아, 마타 이제 참 모에스 체제 네. 모에스가 정말 그 빵긋 웃는 미소를 마타 때문에 오랜만에 봤었는데 아, 그랬었죠. 그 영입 오피셜 하는 그 있잖아요. 땄을 때. 네. 네. 근데 마타는
푸른 마타와 붉은 마타는 결국 다른 선수였어요. 네. 그 이전 소속팀이었던 첼시에서의 활약과 맨유의 오고서의 활약을 비교해 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푸른 마타 정말 좋아했어요. 네, 대신에 마타가 그동안 여러 비판에서 피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 비판의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타라는 선수가 사람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잡음이 일체 없었고, 맞아, 뭐 열심히 이런 거 없었고,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 구단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타는 아무래도 1순위로 비판 대상이 아니긴 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를 실패로 규명해야 되는 이유는 마타가 오면서 맨유가 바랬던 건 이후 2선 운용의 체질 변화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체질 변화가 잘 일어났다 보기는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첼시 때보다는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거니와 마이미 때는 나이까지 들면서 경기 영향력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쏟아부었던 이적료가 무려 637억 원이라는 부분에서 40억 원이면 이 마타도 결국 냉정하게 봤을 땐 실패라는 규명을 피해가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신에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마타는 평타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죠. 이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동시기에 더 많은 실패 선수들이, 더 큰 실패 선수들이 다른 리그에서 넘어오면서 또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국 내 이적만 지금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때 마타의 어떤 그 부진에 있어서는 감독들의 책임도 없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하지만 마타는 모반무 솔랑 다 거친 선수예요. 뭐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은 어쨌든 마타는 나갔지만 떠나니까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어제도 그 리처드 아놀드의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올려드렸죠. 지난 10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너무 많은 돈을 날렸다. 그래서 새로운 CEO는 그런 영리한 지출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발견했는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으로 리처드 아놀드도 노력하겠다라고 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달라진 체질 개선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프리미어 빅식스 자국 네.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클럽들의 이제 자국 내 이적을 한번 쭉 다뤄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걸로도 한번 해보죠. 자국 말고 진짜 자국 외부에서 들어온 그 레코드들 쭉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누가 조금 실패를 했고 누가 성공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해외 기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